요리계 국가대표죠? 중식 금메달리스트. 우와, 아유, 뭐야. 어우. 클라이밍이네. 와, 클라이밍 관심 있어, 나. 아, 너무 빡세다, 저거. 저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클라이밍이 이제 올림픽 종목에 채택돼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 저 올라가는 거 봐. 우와! 안녕하세요. 와. 어, 이렇게 박쥐처럼 매달려 있어요.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박쥐처럼 매달려 있어요. 클라이밍 선수한테 박쥐처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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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오늘. 아, 오라 그래서 오기로 왔는데, 네네. 아, 뭐,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어, TV에서 본 적 있는데, 아,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저희가 하는 종목,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다. 한국 암벽 등반의 간판, 스파이더걸, 암벽 여제 김자인이 아, 맞아. 이번. 아, 좋아. 올해 이제 24년째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이고요. 엄청 유명한 선수잖아요.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처음 종목 되자마자. 세계를 또 이기네. 저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천종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알고 오면 올림픽이 훨씬 재밌거든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태현이고요. 국가대표 이도현입니다. 이도현 선수. 오늘 웬일로? 아. 네, 오늘 저희가 연복쌤 중식을 또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파리올림픽 전에 맛도시 이기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아, 잘 부르셨어요. 아, 한번 맛있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셰프들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날 찾더라고. 정지선 안 찾았나, 정지선? 아. 정지선을 오다가 정지선에 걸려가지고. 아하. 이거 스포츠에서 제가 오늘 이 운동 관련하는 사람 하나를 불렀어요. 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운동 관련? 누구지? 빨리 와! 동생, 친동생 아니에요? 동생이겠지. 목표가 동생이야? 어? 동생이 아닌데? 와. 와. 오, 대박. 이대현 선수. 이대현 선수? 출발 최초로. 타격 7관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우리 종목 사상 이게 최고였잖아요. 아, 이게 금메달 리스트니까 이제. 맞아. 금메달 기준 맞아. 미국을 상대로 세상에. 말도 안 되지 진짜. 어딨었어. 네, 안녕하세요. 전 야구 선수 이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구가. 아, 맞다. 저번에 오셨었죠. 야. 불리니까 날 보려고 KTX 타고 일부러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 이대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금메달리스트고 운동 생활도 오래해서 멘토도 해줄 겸 해서 오늘 이대호 선수를 같이 불렀습니다.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서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네. 내가 대호한테 나중에 은퇴하면 그 약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예능계에 들어와 내가 막 꼬셨지. 아, 그 이대호 씨가 예능을 하는 게 다 이연복 덕이군요. 살짝 그런 건 있어요. 북라인인가, 북라인?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 준비하셨나 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금빛 기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빛 기운 받아야 돼. 어쨌든 저 뭐 셰프님이 불러서 저도 왔는데 네. 클라이밍은 어떤 스포츠예요? 저도 한 번씩 보기는 봤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꿈처럼 이렇게 확 올라와야 돼. 이대호는 못할 것 같아요. 스포츠 클라이밍이 차기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저 뛰네. 와, 그냥 붙어있네, 붙어있어. 서련이. 어? 서련이 완전 빠져있어. 비비, 유나, 조정석 씨.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재미냐라고 하니까 클라이밍 장마다 다 다르대, 이 맵이. 그래, 그거 깨는 재미가 있대. 아, 또 자기만의 길을 또 찾는 게 그 재미구나.